자, 이번에 두 번째 방입니다. 사실 한 방 한 방 보면은 솔직히 한 시간도 모자릅니다, 우리 여러분들. 그래서 조금 자제해서 다 못 보여드린 점 양해 좀 해주시고요. 이게 신기한 거 위주로 보여드릴게요. 네, 라벤더 스노우라는 목표요. 라벤더 스노우요? 네, 처음 들어온 킬킹 목표죠. 와, 이 친구들이 얼렁얼렁 커야 될 텐데. 네, 투콤 목표라서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어요. 라벤더랑 하이퍼멜 콤보. 아, 눈 보니까 너무 이쁘다. 안녕? 오, 미안해, 미안해. 아, 알비노 초코 바나나. 예, 얘도 성체 사진이 아직 없어요. 없을 정도로 좀 희귀하다는 거죠. 예, 이번에 처음 들어온 거. 보통 알비노 바나나인데 여기에 초콜릿까지 들어간. 와, 얘는 같은 경우 알비 센트라는. 알비 센트요? 예, 플로리다 킹 모프예요. 와, 저는 이렇게 약간 순백색 이런 친구들 백사 느낌. 예, 백사 느낌이어서 국내에서도 인기가 많은 중이에요. 끝판왕이라고들 많이 하거든요. 백사의 끝판왕. 네. 크기도 일반 캐킹보다 블리자드보다 많이 크니까. 네네네. 더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와. 블랙 밀크예요. 블랙킹이랑 약간 비슷하게 될 수도 있는데. 네네네. 블랙 밀크라고 비닐 자체가. 와, 진짜 근데 우람 씨는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 많은 생물들을 이렇게 혼자 관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혼자 관리해요. 하루 종일 해도 모자랍니다. 이게 지금 물량이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샵 못지않게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아, 얘는 일반 블랙킹이네요. 제가 사실은 요번에 블랙킹 스네이크 바로 이 영상에서 올린 거 있죠? 이게 여기 우람 씨한테 와서 입양을 한 거거든요. 예, 아까 블랙 밀크랑 다르게 생겼죠, 두피는. 네, 네, 이 친구는 바로 블랙킹 스네이크입니다. 예. 아까 위에 있던 게 블랙 밀크 스네이크였고요. 그냥 여러분들 계속 나와요. 막, 막 신기한 게 너무 많아요. 와, 얘는 퓨어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요? 예. 근데 사장님, 근데 예. 혹시 독 있는 뱀은 없죠? 예, 아, 호그노즈 빼고는. 아, 호그노즈만 있고. 예. 아. 와, 얘는 약간 구렁이 같은 느낌인데? 파이톤? 네. 파이톤이에요. 아, 파이톤이에요? 네. 아, 이쁘다. 아, 이거 보다 보면 뱀의 매력 빠질 것 같아. 얘 진짜 이쁘다. 피넛버터 화사 안 부고요. 아. 네, 얘도 국내에 처음 들어왔는데요. 아. 자, 이 친구도 국내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하이퍼 화사랑 약간 비슷한 느낌인데 눈 보시면 네. 피넛버터인 걸 알 수 있어요. 이 아이는 아까 보였던 스펙클드 화이트 월 네. 킹 성체예요. 아, 이게 성체인가요? 예, 소형 킹이라서 이렇게 조그만. 와, 또 심지어 소형이에요? 예. 와. 이게 성체예요. 이 정도 사이즈. 아까 바로 이 친구인데 이게 성체라고 합니다. 머리나 문양이 사실 너무 매력적이고 옆문 옆에 하얀 거랑 눈. 예, 일반 화사 랑은 또 다르죠. 새끼 때는 화사랑 한 지금 근데 매물이 없어서 한 150에서 200만 원 정도. 자,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방입니다. 마지막인데요. 제 생각에 여기 전체적으로 다 따지면은 이게 렉사 칸이라고 하나요? 이 칸들이 한 방에 한 수백 개씩 있는 것 같아요. 예. 어, 그쵸. 몇 천 마리 돼요. 그쵸. 천 칸은 넘어요. 여기서 아이고. 예, 테노프스라는 종이고요. 네네네. 흔히 바킹게코라고도 해요. 얘네 같은 경우는 울어요. 아, 울어요? 네. 우는 종이고 굴 짓고 사는 종이에요. 이렇게 해서 지금 소꿉장난 해놨구나. 네. 여기 이렇게 굴 같은 거 파놓고. 네. 보시면 여기 한 마리 더 숨어 있어요. 아, 숨어 있어요? 네. 요. 아이고, 두꺼비 집 놀이 하는구나. 아, 여기 있다. 아, 귀여워. 진짜 나오네. 와,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소꿉장난하는 개코들도 있는데 너무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귀엽기도 하고요. 안녕. 이거 보시면 좀 생김새 처음 보는 듯한 소꿉장난하는 우리 아기 친구들. 테노프스라는 개코 도마뱀이에요. 예, 박힌 개코라고. 아야, 흙 찍어 먹지 마라. 아이고, 얘는 진짜 파일이다. 예, 이렇게 파이리 파이리. 와, 풀키러신데 얼굴에도 그냥 확 올라왔네요. 예, 이걸 만든 날이고 만다린 일렉이라고. 아, 직접 만드신 거예요? 예.
전 세계 한 마리뿐인. 아 진짜요? 예, 이건 뭐? 이번에 전 세계 한 마리인가요? 예, 월드버스트로 제가 뽑은 날이에요. 화이트 아웃 아멜 오레오가 한 팩트. 화이트 아웃 아멜하고 아멜 오레오까지. 와. 근데 아멜에 유전자가 안 붙다 보니까. 네네네. 제가 전 세계 최초로 뽑은. 와, 이거 진짜 한 마리 한 마리 전 세계로 해도 되는데, 와 진짜 신기한 게 많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뭐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들 구하려고 해도 절대 구할 수 없는 그런 생물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번식 중인 아이고요. 아이고. 아메 오레오 성체. 아까 전에 화이트아웃 아메 오레오. 네네네. 아메 오레오. 아메 오레오. 근데 와 근데 오레오 그 특성이 이렇게 색깔이 좀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오레오는 보통 이런 색깔. 아멜이랑 오레오 섞였는데 이렇게 색깔 허이지네. 예, 원래 스노우라는 목표가 사실 아메오레오가 스노우라고 불렀는데. 네네네. 유통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카라멜오레오를 지금 스노우라고 많이 하거든요. 아 여기가 오레오구나. 예, 이 아이가. 이 친구가 그냥 오레오고 얘가 아멜오레오입니다. 아멜. 여러분들. 와 이렇게 라인 브리딩을 굉장히 끝장나게 해주시네요. 어, 여기 근데 색깔 여기 되게 독특한 애들이 있는데요? 유아이 같은 경우는 화이트아웃 헤드 아멜 오레오. 아 화이트아웃. 예, 그러니까... 유아이의 모개체가 되는. 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헤드 아멜은 어쨌든 이제 헤스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비주얼상으로는 화이트아웃 그냥. 예 맞아요. 그냥 화이트아웃이라고 보면 되죠. 자 다음으로 이 친구들 지금 제가 대충 알기로도 굉장히 고가종인. 네? 그냥 기치스킨가 아니라 뭐라고요? 에게르니아 스투케시라고 아~ 한 명이 네. 이런 중에 보통 기치스킨크라고 와 가시 있는 네 기치스킨크 성체인데 이 출산한 적 있나요 혹시 이 친구들? 지금 메이팅을 계속 하고 있어요. 와 지금 약간 무거워요 직해요. 네 스컷이 계속 달려들어서 기치스킨크도 여기서 보네요. 선인장 같다. 네 네네.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에게르니아 여기서 더 큰 종인데요. 네네. 우와. 예, 일반 기치스킨크보다 더 크고요. 아, 여기 꼬리 나와 있다. 예, 이렇게 들어가서 안 나오는데 꼬리가 엄청 뾰족해요. 기치스킨크보다 훨씬 뾰족하고요. 크기도 두 배 이상 커요. 우와. 또 여러분들 지금 꼬리가 오, 이거는 진짜 찔리겠다. 예, 만지면 손이 갈려요. 여기 온몸 자체가 이제 가시여서 만지면 손이 와 이거는 다칩니다. 진짜 조심해야겠네요. 저 예. 친구랑 이 친구랑 똑같은 거죠? 예. 와 얘가 이제 제가 키우는 종 중에 가장 고가종이고. 아 이 친구는 얼마? 얘 쌍 2,500만 원. 어? 네? 쌍 2,500만 원이요? 예. 와 이건 진짜다. 애기야 분들만. 와 성질이 좀 나쁘긴 한데 그래도 좀 고가 친구니까. 오 야, 야,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미안해. 애기. 에게르니아 커니엠스 스킨크고요. 네네네. 이 아이도 이제 국내에서 저만 커니엠스 일반 커니엠스가 아니고요. 네네네. 뉴잉글랜드 커니엠스랑. 결국에는 진짜 다 진짜 일반은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일반은 없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네, 커니엠스 같은 경우 보통 이제 검은색이 특징인데 이 아이 같은 경우 이렇게 무늬가 있어요. 와. 이렇게 라인이 이렇게 쫙 나 있네요. 아이고, 귀엽다.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 되게 꼬치꼬치래요. 네. 가시가 나 있는 반대로. 보통 커니엠스가 엄청 예민한데 얘는 이제 베이비 때부터 국내에서 키워진 아이라서. 네네. 네, 순해요. 어쨌든 굉장히 좋은 구경했네요. 자, 여러분들 어쨌든 이렇게 굉장히 신기하고 제가 인터넷 블로그 해외 사이트에서만 볼 수 있던 생물들을 우리 오람 씨 집에 와가지고 네. 보게 되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아, 아닙니다. 혹시 아, 저희. 감사합니다. 저희 혹시 구독자분에게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아, 요새 제가 이제 네네. 잼도 많이 좋아지게 되면서 12월 크리스마스 파티 네네. 랩쇼를 하거든요. 아 진짜요? 어디서요? 네. 모나코 강남역 모나코 스페이스에서. 아 하거든요. 거기는 유명한 자리 아닌가요? 여기 파티 네, 행사 할 때? 이제 네. 참여하시는데 제가 콜루브리드 팀으로 판타나 사장님하고 이제 뱀만 해가지고 참가를 해요. 그래서 많이 네, 와주셨으면 합니다. 혹시 언제 하나요? 저도 한번 놀러 가려고. 12월 29일 날 하루 단 하루만 하거든요. 입장료 무료. 아 입장료 무료예요? 예. 아~ 많은 분들이 놀러 오셔가지고 네.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콜루브리드 팀으로 해서
저와 나. 저랑 이제 판타날 코리아라는 사장님하고 같이 참가를 해요. 그래서 콜로브리드만 가져나갈 생각이에요. 아, 네. 그래서 국내에서 보지 못하는 많은 콜로브리드의 목표들을 다 보실 수 있으니까 네, 많이들 놀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도 그때 한번 꼭 갈 테니까 예, 그때 여러분들 경상에서 우람 씨랑 저랑 같이 보실 분은 콜로브리더 팀 그 부스로 한번 와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쨌든 뵙게 돼가지고 너무 영광이고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2탄 박제하기로 했으니까 다음에 또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다음에 봐요. 안녕. 아, 가자. 그냥 가.